자, 오늘은 12장이죠. 사람은 볼수 있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지요. 여기는 이제 자공이라는 제자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비교 분석을 잘했던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자공이 어느 날 공자님으로부터 아주 지극한, 즉 사람의 본성 그리고 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찮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아, 그거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신기하고, 신기보다는 너무나 그 아름답고, 너무나 자기가 그거에 대한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자공이 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여기서 문법적인 걸 하나를 꼭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가득 불가득. 그렇죠? 앞에는 가득, 밑에는 불가득 이런 말인데, 가득은 뭐뭐 할수 있고 불가득은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부자의 문장은, 지금은 문장 화면에 그냥 글로 써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문장은 위의 문사니까, 문자는 문사예요. 문사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든지 그분이 글로 뭐 표시를 한다든지 흙속에 베어 나오는 그런 거. 그리고 장은 그분의 행동으로서 표출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공은 공자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부자지 문장은, 그죠? 공자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행동거지, 이 모든 것들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문자는 들을 문자지만은 말씀하시는 거는 듣고, 그죠? 행동하시는 거는 볼수 있었단 말이지. 이 가득이 문야언이와, 그 말은 알수 있거니와, 그죠? 공자님 하시는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그건 다, 응? 알수 있거니와, 부자지 언 성녀 천도는 불가득이 문년이라. 공자님께서, 성은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 또는 본성 이런 것들이지. 성품과 천도, 천도는 천리거든. 천지자연의 원칙. 천도에 대한 말씀은, 이 괜히 말씀하시지 않아. 그 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지가 됐을 때라야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부자께서 말씀하시는 성품이라든지 천도에 대한 말씀은 불가득이 문야언이라. 어떻게, 응?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아, 그게 지극히, 응? 깊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에요. 뭐 이해가 될수 있어요?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선생님의 문장, 즉 위의와 그 문사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거니와 들을 수가 있거니와, 부자지 언 성녀 천도는 공자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천도에 대한 말씀은 불가득이 문야언이라, 들을 수가 없었노라. 문장은 덕지 현호외자니.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덕지 현호외자. 그분이 지니고 계신 덕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그 잔주를 잠깐 보면, 그 위의라는 것은 덕이 용모에 드러난 모습. 용모에 드러난 모습이라고 하고, 문사라는 것은 덕이 언어에 드러난 것. 즉, 그분의 일거수, 일투족 전부를 포함하는 말이 문장이에요. 위의 문사 계시하라. 그러니 문장이라는 것은 바로 위의,
위의라는 것은 위엄과 의는 거동인데, 왠지 모르게 그분 앞에 이렇게 함부로 까불거나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 그 위의지요. 문사는 한 말씀,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문장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부자의 문장은 가득이 분명하니와. 즉, 공자님께서 하시는 평소의 말씀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볼수 있거니와. 그 내면에 들어있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 천지자연의 그 이치를 담고 있는 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들을 수가 없다. 성자는, 그럼 여기서 말한 성이라는 건 뭐냐? 성자는 인소수지천리. 사람들이 천리를 받은 거야. 즉, 사람이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난 사람의 심성, 본연의 성품이야. 천도라는 것은 성자 할때 자자는 성이라는 노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런 물체라든지 이런 거에 딸린 그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도자는 여기도 해석할 수 있겠죠? 천도라는 것은 천리 자연지 본체니 천리 하늘의 이치 이거는 우주 만물의 이치로 천리 자연의 본체 본체가 있어야 거기서 뻗어나오는 모든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체는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이치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라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걸 본단 말이지. 그래서 성인은 그 드러나기 이전의 그 이치마저 다 깨뜨리고 계신 거죠. 사람이 받은 그 성품이나 본체로서 아직 드러나기 전의 그 지금 그 자연의 이치는 기실은 일리하라. 그 실상은 하나의 이치인데 사람이 받은 것을 성이라 하고 받기 전의 이 천지 자연의 그 이치를 천리라고 한단 말이야. 천도라고 한다 이거지. 됐죠? 언 부자지 문장은 일현호 외하야. 말하되 부자의 문장은 일현호 외하야. 날마다 날마다 겉으로 드러나서 그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니까 드러나서 고 학자소 공문이었나. 참으로 이 고자는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학자니까 제자들이 소공문견이와 함께 공자예요. 누구나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여 성녀 천도하얀 성품과 천도에 이르러서는 성녀 천도니까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천도에 대한 말씀에 이르러서는 즉 부자 한 언지하야 곧 부자께서 드물 한자에 드물게 그것을 말씀하셔서 언지 할때 진짜는 그것으로 보자고요. 이 학자 유 불가득이 문자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듣지 못할 수도 있었단 말이지. 부득문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듣는 제자한테만 말씀을 하셨고, 또 자주자주 말씀도 안 하셨어. 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면 제자들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는 경지에 간 제자들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개 성문엔 교불 엽등하야. 그것은 무슨 이치냐면, 대개 성문은 성인의 문화엔 그런 뜻이니까 공자님의 문화에는 교불엽등하야 가르칠 교자요 가르칠 때 등급을 뛰어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그 사람은 진도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쳤단 말이죠.
갑자기 1학년짜리를 4학년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게 바로 불엽등이에요. 교불엽등. 즉, 가르침에 있어서 등급을 뛰어넘지는 않아서 자공이 지시의 시등 문지하고 이 탄김이해라. 자공이 이때에 이르러서 시자는 비로소 시, 처음 시, 그렇죠? 처음으로 득문지. 그 성과 천도에 대한 것을 듣고 탄김이하라. 그 아름답고 깊고 그윽한 위치, 그런 것들을 탄식한 말이더라 이거지. 정자왈 차는 자공이 문 부자지 지론이 탄 미지 언냐라.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장은, 그죠? 이것은 자공이 부자의 지론을 듣고서, 지론이라는 것은 지극할 지자 의논할론자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 때요. 원뿔 모양의 이런 것들을 있다고 할 때, 밑에 있을 때부터는 차근차근 다 말할 수 있지만 꼭대기 가장 톱포인트에 있는 그런 것들은 지론이지요. 사람이 생각해서 가장 깊은 위치가 뭘까? 사람이란 무엇인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의 성품이란 무엇인가? 이 천지자연의 노체, 즉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그걸 바로 천도라고 하는데, 천도라든지 성품에 대한 얘기가 바로 지론이지요. 이제 이것은 자공이 부자의 치론을 듣고 탄미지하라. 이럴 때도 문법이 조금 들어가는데, 탄미지언 이럴 때는 탄지언, 미지언 그 말을 붙인 거예요. 탄식한 말씀, 미지언, 아름답게 여긴 말씀. 여기 지자가 두 자를 다 겸한다 이거지. 미지언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탄지언, 탄식하는 말, 합해서 탄식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말. 여기 이 장은 사실은 소학자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석본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장이에요. 자공이 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 언성녀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니라 문장은 덕 지현호 외자니 위의 문사에 계시하라 성자는 인소수지 천리요 천도자는 천리자연지 본체니 기실은 일리야람 언부자지 문장은 일현호 외하야 고학자소 공문이여니와 지여성여 천도하얀 즉부자한 언지하얀 이학 자유 부득문 자람 개성문엔 교불엽 등 하얌 자공이 지시에 시등 문지하고 이탄키미야람 정자왈 차는 자궁이 문 부자지 지루니 탄미지 언냐람.